안녕하십니까? 자, 39쪽 봐주세요. 39쪽에 영도 구역제입니다. 자, 영도 구역제는 일단 그 영도의 기본 틀을 잡아드리면은 영도 구역으로서는 관리로 결정하는 영도 구역으로서는 다섯 가지 구역이 존재하죠. 개도시 수입이다. 개도시의 수입이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얘기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요 말들은 이제 그대로 당연히 해석하시면 되죠. 개발을 못하게 막는,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을 얘기합니다. 자연공원인데 반드시 도시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라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정하는지는 관리계 결정할 때 배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넓으니까 이제 국장이 한다 그랬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지 하나 작기 때문에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할 때만큼은 따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 말이 붙을 때만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이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요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라고 했죠.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라고 했던 요 사람들이 어느 때 지정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위 제한은 그걸 한 다음에 행위 제한은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 중에서는 제일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만 행위 제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도 공부하는 것이고 양이 많고 여기서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떤 법으로 행위 제한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 세워서 마치 지구 다니기 처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세워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땅은 이건 이제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을.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을 봐야 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나 법률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제공하는데 시험에는 뭐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뜻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 먼저 우리 개발제한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목적으로 요걸 지정하느냐,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아니면 두 번째는 보안상으로 지정할 때가 이제 군부대 주변에 보안 목적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보안상으로, 이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이런 목적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도시지역 안에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가 식생이 양호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단 뜻부터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무질서한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이 너무 심하게 개발이 될때그 속도를 안정적 개발을 위해서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어디에?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주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도 덩달아 시가지화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으로는 여기에 지정을 하고요. 어느 방법을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할 것이냐? 시가와 유보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 자체가 시가자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유보, 뒤로 미루는 기간이니까 지금 안 해주는 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개발을 못하게 하면 속도가 안정적으로 조정될 거 아니겠느냐?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워낙 시가와 조정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소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할때 동시에 시가와 유보 기간도 그때 관리로 직접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정하는 기간이 시가와 유보기간이고요.
이 유복연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가조정구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유복연이 끝나면 조정구역은 자동 시료가 되는데요. 모든 시료규정은 그날의 다음날이 붙는 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이 끝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날. 그리고 모든 시료에서는 시료된 사실을 고시하라. 아, 고시하라. 이것도 다 공통점이에요. 자동 시료가 되는데 이걸 고시를 안 하면 행위자반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하여튼 요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 행위제한을 한다 그러면 이 행위제한이 국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자, 원칙은 금지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죠. 원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개발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외 원칙이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도 둘로 나눠서 항상 도시군계획사업이냐 아니냐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 국회법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의미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각각의 고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요거냐 아니면 기타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냐 이렇게 둘로 나누죠. 이 기타 개발행위는 이제 우리 뒤에 받는 개발행위 허가, 특공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 허가 대상을 따지는 건데 요거냐 요거냐. 자, 우리 도시군계획사업이라면 이런 공고서 있는 사업도 원칙은 금지돼 있어요. 못합니다. 아주 시가조정구역이 무서운 곳이죠. 원칙은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 불가피성을 따로 인정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개발에는 특권에서 허가인데 어느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원칙은 금지기 때문에요. 예외인 자원은 세 가지. 농업인의 생업, 농업인의 먹고 사는 일, 여러분들 말고 농업인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일 예외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도 예외를 인정하죠. 그리고 시가랑 직접 관련이 없는 임무계 벌채주림 등 경미한 행위는 경미하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주로 이 세 개를 예외 인정하는 건 공포에서 비슷한데 여긴 취급이 원칙은 금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 해당되더라도 최소가 허가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것도 신고 대상은 없을 정도의 최소가 허가가 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닌 건 아예 못하고요. 무엇이 생업공익 경미하는 영에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낌 잡아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특히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 이런 거. 주택의 증축은 100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개축 재축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신축은 안 돼요. 이 주택이 농업인 주택이라는 말을 붙여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느낌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과 그의 인접 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편리하게 없어요. 입지대 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화, 왜 규제를 최소화하게 되면 최소화하는 것만큼 엄청난 개발이 되는 건데 개발하려고, 큰 개발을 위해서 이거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정비 촉진 또는 지역 거점 육성이죠.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하겠다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장이 어느 곳에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느냐,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말로 이런 느낌으로 봐줘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도심, 무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뭐 터미널 주변, 항만 주변. 그런데 특히 여기 나오는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우리 개발 크게 개발하는 대중교통 결절지가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적어도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게 대중교통 결절지고요. 그곳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거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좀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 뭐 특별 건축으로 지정 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 제한 정하고 있는 입지대 최소구역 계획에서는 개발 거의 최강입니다. 뭐 지구단위의 필수 내용이라든지 입지 그 특별 건축에서 나오는 혜택 받는 것도 이 내용에 뭐 건축 적용 일정한 조항 적용 배제 완화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아직은 뭐 문제는 낸 적이 없고요. 문제 내더라도 이제 주로 어디에 지정하는지 뭐 그 정도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용도 구역제에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우리 한번 1번 보시면은 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국장은 개발지향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이라서 틀린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용도 구역제는 쉽게 낸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광역 토지로 결정할 수 있다. 역시 광역 토지가 틀렸습니다.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3번에 시도지사는 도시 자연공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그 내용 일단 맞고 누가? 시도지사는.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중에 그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수가 하기 때문에 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온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시도지사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죠. 어디에 대해서? 도시 자연공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하려고 지정하기 때문에 보존할 땅에는 지정해서는 안 돼요. 개발할 땅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 자연공구역은 개발을 막는 곳이라 원래 안 되지만 이곳에서 해제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것이고 전부나 일부 다 가능합니다. 전부라도 맞아요. 제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구운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전부가 틀리는 게 일부가 맞는 게 대상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 특광시군 아닙니까?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지 전부를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땅은 예를 들어 도시자연공구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면 이것 자체가 여기서 해제되는 것이 특광시군의 일부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되는 도시자연공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쉬운 게 3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을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시도지사가 틀렸죠?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틀렸죠. 관리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틀렸죠. 5번의 국장은 시가와 준격 변경을 광역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벌써 광역도시로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고 관리계획이니까 그리고 앞에 국장이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냥 시가와 준격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국장이 지정한다면 국가역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뒤 다 틀린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4회 때 비교적 최근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아주 단순하게 1, 2, 4, 5번이 너무 쉽게 틀려서 우리 3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자, 우리 개발장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개발용역을 지정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장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1번 사유, 2번 사유. 그래서 이것은 지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려서 지정할 수 있죠. 3번의 개발장구역 국장이 주제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장구역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행위자는 개특법에 따른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이건 도시 자연공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다. 작아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관리계획으로. 2번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자연공구역에서 뭐 문제를 낸다라면 지정권자 아니면 요 어디에 지정하는지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것이고요. 3번은 도시 자연공 구역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중에서는 0의 종류에는 없지만 도시 자연공구역은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죠. 구역 중에서는 취락지구는 개발 자연공구역과 도시 자연공구역 두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 취락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행위 제한과 관리돼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따로 정해진 법률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이 있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시가와 준격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은 관리계획에서 지정이나 변경이나 다 같은 절차죠. 관리계획 내용 맞습니다. 시가와 유보기한은 5년 이상 20년 내 기간으로 한다. 정확하고요. 시가와 유보기한은 관리계획에서 정해지는 거 맞고, 4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이 빠지면 틀립니다. 다음 날로부터 효력 잃는 거 정확합니다. 5번에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군 관리기기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안상으로 지정하는 게 이게 틀린 거죠. 보안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가화를 조정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바꿔서 이제 틀리게는, 지금까지 보시면 기출 문제가 평범합니다, 그죠? 평범해. 오히려 예상 문제가 좀 더 많은 것을 공부를 시키고 있죠. 자, 5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했는데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에서 지정한다.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이 대상이고요. 정확하죠? 목적, 무질서한 시가 방지, 계획적 개발, 도모, 관리계획으로 시작.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한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나 시가와 유보기한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시가와 유보기한도 핵심이기 때문에 똑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랬죠. 4번에 시가와 중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어디가 틀렸냐면 만료된 날이 아니고 만료된 날 다음 날로부터 그래요.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에 5번에 이 구역의 지정 당시 관계법에 의해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구역의 결정 고실로부터 30일 내에 공사사업의 내용을 시장으로서 신고한 자는 기득권 인정한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기득권자 보는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들었을 때 모든 기득권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수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시가와 준격이죠. 그러니까 시수 중에 하나고 이때는 30일이 아니고 3월 내 신고죠. 3월 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30일 내 신고하면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은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는 기득권 자본은 30일 내 신고가 됩니다.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30일 내 신고예요. 여기는 시수는 3월 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3월. 30일이 좀 더 센 거죠. 이게 좀 더 센 겁니다. 일단 30일만 지나면 안 되니까 특별법이 개발법인 정비법에서,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자, 그렇게 기득권자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우리 6번은 그 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와 중국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도시 구운 계획 사업은 국방상호기상 시가와 중국에서 사업 중에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하나야 할 수 있다. 제가 도중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아까 여기 틀 잡았던 거. 그래서 도중계획 사업은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하나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특광시장호수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죠? 기타 개발행위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데, 3번의 주택의 증축,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주택의 신축은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고, 4번의 시가와 중개관에서 농업인 등이 축사, 퇴비사를 건축하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축사, 퇴비사는 어디 들어갑니까? 생업을 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업? 축사, 퇴비사, 잠실 뭐 이런 거, 농업용 창고 이런 거 다 생업을 위한 관련된 것이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단 영위자는 경매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시설에 신고할 것이다. 이 경매행위도 최소가 허가라니까 아무리 경매한 것도 신고 대상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자, 뭐 7번은 그거 그대로 이제 그 갖고 푸시는 내용이고, 자, 우리 8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얘기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장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 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거점 육성.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 시장 어수구 정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내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취지가 마치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나 그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만큼 거기서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굉장한 혜택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큰 건축물 건축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내부를 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부담시키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시도지사 시장 어수구 구청장이지만 지정은 국장이 하지만 여기서 비용 부담은 이 사람들이 아래 사람이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시킬 수 없다면 틀리죠. 3번에 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 의견 회신하라. 몰라도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10일 내 의견 회신하는 거 맞긴 맞는데 대충 보셔도 됩니다.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지역지구에서 행위제한을 강화든지 완화든지 따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보통 이제 크게 행위제한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완화하는 게 많겠지만, 뭐 때로는 필요해서 이제 강화하는 것까지 해서 하여튼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뭐 적용 배제되는 혜택, 완화 적용되는 혜택, 통합 적용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보다 특별한 것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이거든요. 이것도 건축상 굉장한 혜택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제된다. 이제 그 정도 효과를 조금 보여드렸고, 자 우리 9번에 국회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음의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개발할 만한 곳, 정비할 만한 곳,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이런 곳,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두개 지역의 노선이 교차는, 자, 우리 대중교통 결절지 뜻을 좀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세개 이상 노선이 교차, 두개 이상 노선 가지고서는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안 합니다. 세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결절지에서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은 충분히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하다. 요거. 그 다음에 4번에 뭐,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하다. 도시정비 촉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상권 기반연구 활성화기구 수립하는 곳 개발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 제한 적용 기준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이 파트는, 이것도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나오는 얘기로서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까? 자, 국회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대지가 걸칠 때랑 건축물이 걸칠 때랑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먼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A 지역이고 여기는 B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라면은 원칙은 각각 적용돼요. 따로 적용할 필요 없이 원래 각 지역에 대한 해이자는 그곳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땅이 둘 이상으로 나눠져 있다, 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각 적용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 규정을 따로 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부분이 330 이하인 부분이 있을 때 나눠진 것 중에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물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이렇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일 때는 660 이하일 때 따지는 예외가 다시 존재합니다만, 뭐 보통 그냥 이것만 봐도 어느 부분이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 나눠진 것 중에 있다라면은 그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둘로 나눠서 건폐율이냐 용적률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재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죠. 나눠서 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전체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중평균값이 적용한다는 얘기가 단순 평균이고, 가중평균한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그 각각이 차지하는 면적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가중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대지 면적분의 이쪽 대지에 이쪽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폐율, 이쪽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더하기 이쪽 대지 면적 곱하기 이쪽에 건폐율을 더해준 것을 전체 대지로 나눠준 게 가정평가값이 되는데, 뭐 일반급 이론 시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타 건축자는 건폐율률이 아닌 기타 나머지 건축자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적의 행위자를 전체 제공하겠다. 계산 문제에서는 요걸 주로 씁니다. 요거를 주로 써요.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건축 면적을 구하라는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을 해주니까, 연면적을 구하라는 대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해주기 때문에 계산 문제 요걸 쓰는 건데, 계산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게 요건데, 결국 여러분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00살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녹지가 깨 있으면,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다시 각각이 됩니다. 녹지가 그 밖의 지역이 다시 각각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330 이하인 부분이 없으면 원래 각각이라고 있고, 있어도 결국 가중평수를 제공한다는 것은 각각의 면적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각이 되는 거예요. 녹지가 끼어 있어도 각각이야. 그러면 계산 문제가 굳게 벌써 나왔다면 좀 이따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지만, 결국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 없다, 녹지가 끼어 있느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어. 다 똑같아요. 결론은 어느 경우나 따질 필요 없이 어느 경우나 각각의 그 면적을 구해서 더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건폐율을 구하라 하면, 전축의 건축 면적을 구하라 하면, 이쪽에 A 지역의 건축 면적 구하고 B 지역의 건축 면적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A 지역의 건축 면적이면은 대지 면적 곱하기 이쪽의 건폐율, B 지역이면 이쪽의 대지 면적 곱하기 이쪽의 건폐율, 그래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끝이에요. 어느 경우나 이거 명심하시고, 만약에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기타 건축 제한을 물어본다, 말로 건축 제한을 물어본다라면, 이게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A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A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B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역상 행위자랑 못 짓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하니까, 지금 그림상 A지역이 넓은 지역이죠? 그럼 A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전체 적용해버리니까 전체 땅에 대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죠. 이게 여기서 사실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32년 분이 없거나 녹지가 있다면 각각이 되기 때문에, 각각이 된다면 아파트 주신 땅은 A 지역인 이 땅만 되지 않습니까? 여긴 안 되잖아. 근데 332년 부분에서는 이 넓은 지역을 전체에 적용한다, 이 차이. 그 다음에 건축물이 걸쳐 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럼 원래는 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역시 걸치는 부분에 이쪽만 미관지구, 이쪽만 고도지구, 이쪽만 방화지구라고 했을 때 원래 각각이지만, 여기서 예외 인정하는 게, 만약에 여기만 미관지구라 해서 여기만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쪽은 적용을 안 한다라면은, 하나의 건물인데 이쪽은 아름다움, 이쪽은 생각하고, 이쪽은 적용 안 한다. 하나의 얼굴인데 이쪽은 화장하고, 이쪽은 화장하지 않고, 전체가 추하게 되죠. 그래서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과 대지 전부까지 다 적용을 해야 전체가 아름다워지잖아. 고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럼 짝짝이가 된다고 각각 적용하게 되면, 높이가. 방화지구도 그렇습니다. 이 방화지구가 여기만 방화지구라서 화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여기를 안 했다? 그럼 이쪽에서 옮겨와서 불 옮겨붙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방화지구를 전체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때도 이 경계에 방화벽, 화재를 막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옮겨붙지 않으니까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관지구,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라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물이 대지된 규정을 건축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합니다. 건축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는데,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라면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을 해요. 땅은 적용 안 하는 게 둘의 차이인데, 땅은 불에 안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화지구는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방화벽 바깥에는, 혹시 있다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이게 이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10번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 제한 적용 기준이다,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에 규모가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옛날 얘기죠. 이렇게 바뀌기 전의 얘기죠. 지금은
검표율과 용적률은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가중평균, 결국 각각 된다 그랬죠? 기타 건축지만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1번에 그대로 틀렸고, 2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녹지가 끼어 있으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고.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그럼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 고도지구간의 건축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배웠던 거. 이때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미관지에 걸치게 그렸지만 건축물이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미관지가 여기라고 했을 때 미관지에 걸치지 않죠? 걸치지 않으면 미관지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 아니죠. 미관지는 그대로 여기에만 적용되고 마는 겁니다. 그죠? 걸쳤을 때 얘기야 지금. 자, 4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역시 건축물이. 그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만 적용한다지, 여기 대지에 대한 규정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5번에 위 4의 경우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밖의 방화벽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 11번이 계산 문제인데. 이렇게 기출로서 뭐 계산된 거 웬만한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냈어요. 많이 냈습니다. 뭐그 11번 문제는 그대로 계산하는 건데 아주 단순해요. 그대로 계산하면 돼. 너무 단순해서 그냥 빼고, 이거는 빼고 답이 다 문제니까 조금 더 이제 좀덜 단순한 거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한 12번을 한번 볼까요? 그럼 12번. 자, K씨의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여러분 이런 거 나왔을 때꼭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괜히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이거 틀리면 억울해. 그만큼 이제 우리 학개론의 계산 문제 위해서 우리 공부의 계산 문제를 쉬우니까 이런 거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시고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지금 K세의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이종 일반 주거와 생산 녹지에 걸쳐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투례상의 땅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에 걸쳐 있대요. 모든 녹지역이 있든 말든 계산할 땐다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 총면적이 1000이에요. 이 대지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다. 2종 일반 주거에서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갑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 이제는 전체 지을 수 있는 전체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묻는 건 이거죠. 묻는 거. 근데 우리 가로 쓰게 보시니까, 조례상 생산 녹지의 용적률은 50. 생산 녹지의 용적률은 50%고, 2종 일반의 용적률은 200%다. 2종 일반의 용적률은 200%다.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리라는 게, 이렇게 그림을 정확히 그려놓지 않게 되면은 막 헷갈려요. 괜히 여기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 여기다 놓질 않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놓고 시작. 자, 그럼 이렇게 써놔보니까 여기 연면적이 얼마냐. 그럼 제가 아까 어느 경우나 연면적을 구하려면 이쪽에 연면적 구하고 나눠진 이쪽에 연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어느 경우나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쪽 대지의 연면적이 1200이니까 이쪽 대지의 연면적을 구해야 구하는 연면적을 합친 것이 되니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여기 연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연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지 면적을 알아야 여기다 요걸 곱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대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일단 여기서 대지를 구하고 전체에서 요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러면 이쪽 대지는 얼마냐? 이쪽 대지는, 자, 지금 여기 연면적이 1200이라는 것이고 용적률이 200이라면은 제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곱해주면 연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모르는 대지를 X라고 놨을 때 곱하기 용적률 200%니까 2가 되잖아. 2. 2 곱하기 x, 2x는 1200, 2x는 1000이니까 x는 600. 그럼 대지가 이게 600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00 곱해서 120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전체가 대지 면적 1000이니까 이쪽에 대지 면적이 600이라면 이쪽 대지는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그럼 이쪽의 연면적은 이제 구해지죠? 400 곱하기 0.5,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더하니까 전체 연면적은 1400.
약간 응용해서 풀 뿐이에요. 응용해서 풀 뿐입니다. 그래봤자 뭐 계산 문제는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13번 한번 볼까요? 13번도? A씨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의 600제곱미터.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그대로. 그려보면은, 전체가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의 6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고, 2종 일반의 400 제곱미터. 갑이 대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면적이 1000. 지금 여기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900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자, 1900 제곱미터일 때 갑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냐? 일종 일반 주거지 여기 용적률을 묻고 있어요. 지금 묻는 것이 이 일종 일반의 용적률이 얼마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것 중에 괄호 속에 2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은 맞죠? 2종 일반의 용적률은 250. 이쪽 용적률이 250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림 잘못 그리면 곤란해집니다. 자, 그럼 이 주어진 것 갖고 이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 전체가 1000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죠? 여기 600, 400이 돼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연면적이 1900이야. 전체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1900이라는 것은 이쪽 연면적과 이쪽 연면적을 9에서 더해준 게 1900이 되는데, 이쪽은 연면적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쪽의 연면적은 400 곱하기 250. 2.5를 400 곱하기 2.5. 그러면 450, 428, 1000. 여기가 1000이 되죠? 학생이 1000입니다. 그럼 전체가 190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00이면 여기가 900이 돼야 되죠. 여기 연면적이 900이 돼야 돼. 900제곱미터.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용적률은 이제 끝난 거죠. 600 곱하기 이쪽 용적률을 곱한 것이 900이 나오니까, 그럼 600x는 900이다. 그럼 x는 600분의 900? 1.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00분의 900? 1.5가 돼요. 1.5라는 건 150%를 얘기하잖아. 답은 3번이 되는. 이렇게 놓고 그냥 푸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 14번에 A씨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이고, 또 써봅시다 그러면. 이건 제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제가 따로 이제 실제 그 기출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묻는 거예요.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겁니다.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 전체 면적이 12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준주거와 일종 일반. 어쨌든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만. 준주거는 900제곱미터고, 일종 일반에 300제곱미터가 있다는 겁니다. 갑은 이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해요. 옳은 설명입니다. 단 A씨의 준주거지역은, 준주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는 아파트 가능하고, 여기는 아파트가 가능하고, 용적률이 300이에요. 여기 용적률은 300%입니다. 300%예요. 그리고 일종 일반 중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고 용적률이 150. 여기 용적률은 150%고 이쪽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각각 뭐 연면적 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아파트 짓는 얘기니까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파트는 이제 건축면적보다 연면적을, 그죠? 연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보니까 300 이하인 부분이 있는 경우네요. 일단 330 이하인 부분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요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니까, 없으면 각각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가했으니까 역시 여기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전체 연면적은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 이쪽에 연면적이 3, 900 곱하기 3, 2700. 이쪽은 300 곱하기 1.5, 450. 그러니까 315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아파트는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332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에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준주거가 900이니까 이거보다 넓죠? 그럼 준주거, 즉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전체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땅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전체에 다 지을 수 있어요. 전체 다 짓되 얼마 정도 연면적은 3150.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번에 전체 대지에 연면적 315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물은 거죠. 두 가지를 다 물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훌륭하게 됐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도중계획 시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 파트에서는 이 도중계획 시설, 기반시설 중에 도중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중계획 시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중기시설 부지에서의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보조치,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중기획 시설 사업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우리 문제에서 일단 1번 보시면은 자, 우리 공동구의 수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 공동구도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20년 동안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을 정도니까 뭐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우리 기반시설에서 공동구와 광역시설은 이제 별도로 되어 있지만 공동구 정도 그냥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공동구의 수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동구가 도로 밑에 주로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동구였죠. 1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우리 공동구는 별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공동구 쓸 사람들, 점용 예정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구가 설치되면 뭐 전기선, 통신선 이런 거 다 안에다 수도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쓸 사람이 점용 예정자인데,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처음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은 다른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혼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라면 시행자와 예정자가 공동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예정직의 불리한 규정이고, 그나마 설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관리비나 점용 사용료는 쓰는 사람 점용 예정자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일단 2번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체 없이 점용 공사 기한 등을 특광 시장 운수에게 통지하라. 요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 공동구를 완료를 했으면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은 그곳에 집어넣어야 될 시설을 집어넣어야 돼서 써야 돼. 이게 점용 예정자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점용 공사 기한이 그 전기 등을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그 점용하는 공사 기간을 얘기하죠. 점용 언제까지 내가 완료했으니까 점용 공사 기간을 언제까지 넣어라. 기간 등을 특광시장원수가 왜 통제합니까? 아니, 특광시장원수가 공동구에 설치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 전기시설을 설치한다면 한전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이 뭔가 통신회사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광시장원수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한전, 뭐 통신회사 이런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하면 예정자는 그 점용 공사 기간 내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우리 공동으로 설치 의무는 각종 정비구역 여기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나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면적 200만 초과하는 큰 사업할 때 설치 의무를 진다는 거 맞고요. 4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관리비는 관리자가 안 냅니다. 관리자가 특광시장에서 안 내고 공동을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요. 여러 가지 뭐 아까 한전통신회사 쓰는 사람이 함께 부담이고, 부담 비율만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뒤에서 정해줍니다. 5번에 공동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설치봉을 아니한 자가 공도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도를 관리하는 공도관리자 허가를 받아라. 설치비용을 만약에 낸 사람이 쓴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될 필요 없죠. 돈 내고 왜 못 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치봉을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한다. 그럼 써도 되는지 관리자 허가를 받아봐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중 공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공동에 수용해야 될 시대라는 거. 공도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웬만한 공동시설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 때문에 꼭 집어넣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가스관과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에 나왔지 그거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가스 잘못 설치했다가 가스 새 나와서 폭발하면 큰일입니다. 하수도 하수물 새 나와서 다 오염돼요. 상수도관과 하수도 같은 거. 이런 두 가지는 위험성의 문제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 그곳에 수용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수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답은 뭐 5번이 되겠죠. 하수도관. 자, 그 다음에부터 이제 지금 1, 2번의 공동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그래도 비교적 보신 것이고, 도중계획 시설사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그 행위라고 했는데, 일단 뭐, 여기서 잠깐 끊고,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